야! 아, 뭐야, 머리 기대르네. 나 오늘을, 야! 일부러 컨셉 잡고 오신 거죠? 그럼. 저도요. 야! 야, 이게 누구야? 야, 뭐야? 너 제일 보고 싶었어. 나 이루는, 이루는 뭐 운동할 때도 보고. 아, 운동할 때? 종종. 아. 종종 보는데, 야, 어머, 야! 그대로죠. 어머! 뭐 세상에, 이게 뭐냐. 어우, 눈물 나. 역시 다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어? 그대로네. 아버지 야동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아, 또. 오, 야. 아, 세상에. 참 우리 이 방에서 야 이게 진짜 추억이다 정말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 진짜 그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그쵸 어 아니 근데 너는 진짜 그대로다 이루야 원래 약간 컨셉을 약간 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아니 넌 진짜 그대로인데 넌 머리를 길러서 그런지 머리를 길러서 야 너 이제 어른 같다. 그때 아직 애기였는데. 야인이 된 것 같아. 어? 니노가 지금 삐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잘인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어? 세상에. 아 정말 그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 아버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연락도 안 드리고. 나는 뭐 자영업하고 그랬어. 장사하고. 이제 다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지. 누가 또 들어오시나? 우리 어머니, 누굴까? 어머니? 누굴까? 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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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오케이 파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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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끝 여보 아니 언제 딸내미가 있어? 야 우리 한 번씩 앉자. 아 우리 앉아갖고. 아 세상에. 아 그대로시네요. 그래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성이? 여보. 여보. 해준다니까 결혼? 야! 제목 오케이 당신 오케이 오케이 당신의 오케이에 나의 하루는 시작되고 내 인생의 강펀치 이준화 여보 여보 너무 반가워 로아가 이제 하이킥을 봐갖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준아 이래요 저한테. 아 진짜로요 최근에 하이킥을 집에서 엄마랑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준아 막 이러면서. 하긴 머리 모양도 똑같고. 예. 네. 네. 아빠 근데 해미모랑 언제 이혼하고 엄마랑 결혼한 거냐. 그래서. 진짜로 받아들이. 진짜 너 그 누가 그래? 또 아빠가 거기서 같이 살지 않았냐고. 어머니, 왜요? 일로 와, 일로 와. 그 저기 했던 내가? 얘 지금 너무 신기해. 얘가 지금 제일 많이 바뀌었어. 얘 봐,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아니, 다 안 바뀌었어. 머리 길어서? 어. 어? 아니, 앉으시죠, 앉으시죠. 그래, 네. 어머, 세상에. 어머, 저 사진 좀 봐. 그럼 가서 봐봐. 어, 세상에. 젊었어, 저때, 우리. 그러네. 형, 저때 지금... 형이랑 니 아빠한테. 아, 어. 아빠가 그럼 우리 나이인가 지금? 저 때가? 어? 그치, 아니, 아침보다 더 어릴 때인가? 아니 뭔 소리 더 많아? 아니지 그때 많았지. 아, 많았을 때요? 너가 네가 스무 살 때 아니야? 저 스무 살. 아니 우리 지금 35. 35. 저 때 저 때가 이제 36, 7. 그러니까. 아, 딱 우리 때네. 우리 때네. 어. 아 너 이제 36, 7이야? 다섯이야.
다섯이요. 그렇게 됐어. 10원의 제약. 어떤 군 아, 아, 너 총각들이야? 야, 혜성아 결혼 안 하니? 그러게. 결혼해야죠. 아이고, 얼마나 만나네. 아니, 어떻게 길에서도 못 만나, 우리는. 그 말이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요새 뭐 우리 남부치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그러게 맞아요. 사진을 만나봐. 우리 영감이. 문희는 포도 먹을. 그럼 먹어, 그럼. 아. 맛있다. 하나 더. 열망과 그러고 보니 이거 이거 아직도 이스라엘 살아있잖아. 아니 왜 내가 그걸 아직까지 몰랐지? 다들 왔나? 그래요. 정말 오래간만에 오는 것 정말 같은데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요! 어머니! 야, 화이팅! 서로 못 만나니 우리는? 어머, 어떡해요. 10개 가족들만 모인 거야? 잘 지냈어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어머, 선생님. 네. 어, 수고했다. 어? 그래, 잘 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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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하면 너무 맨날 봤지. 야, 못 싸먹느라고 얼마나 했어. 아, 잘 봤어. 아이고. 근데 언제 했어? 뭔가? 예, 네, 앉으세요. 선생님도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 나? 어, 빠졌지. 늙었어. 아니야. 하나도. 아이고, 본다. 하나도 안 변하지. 정말. 정말 15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냥 어제 만났던 사람 같이 좋고 또, 정서적으로도 잘 통하고 그때 편안했던 마음이 쭉 연장돼갖고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가끔가다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좋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또 이렇게 올라와. 아, 네, 그랬어요. 준아 씨 살이 조금 쪘다. 네, 좀 쪘어요. 어, 왜? 왜? 마음대로 찌면 어떻게 해? 네, 이제 빼야죠, 이제. 자네 요새 뭐 하고 있어요? 잘 놀고 있습니다. 얘는 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쁜 사람을 왜 놀게 되지? 그러게. 이런 요새 좀 이제 좀 끝나고 쉬나? 예, 저 10월부터 영화 드라마 들어가고. 영화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 야 우리 호박고구마는 맨날 바쁘더라, 그렇지? 어. 별버튼도 다 나오니까. 아, 호박고구마가 최고예요. 아니 절로 가. 어? 이제 시작한다. 응, 그래. 여보, 빨리 줘봐. 뇌리를 스치는 이 강렬한 타이틀 기억하시나요? 2006년 우리 안방에 거침없이 들어와 하이킥을 날려준 레전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순풍산부인과를 만든 김병욱 사단이 새로운 가족 시트콤에 착수한 게 2006년 하반기였습니다. 남은희 선생님이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은 이순재 선생님이 됐고 아내는 박희민 씨가 됐다. 야 이거 내가 언제 이순재 선생님하고 남은희 선생님하고 연기를 해보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오디션으로 뽑힌 생초짜 신인 배우의 가수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개성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모든 연예 기획사의 신인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좋기만 한 것보다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걱정을 갖다가 그냥 기후로 만든 건 작품을 이제 참여하면 할수록 확신을 주신 제작진들이 계셨고 그리고 주변에 선후배님들도 있었잖아요. 엄마가 물어볼걸? 여기 학교 옥상인데? 걸 딱 기다려. 교사 씨가! 그때는 뭐 사실 촬영 뭐 테크닉적인 거 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연기 연자도 모르고 연기를 했는데 전달을 확실하게 되게 해봐. 아직은 서툴고 어설픈 이들의 중심을 잡아준 건 믿고 보는 국민 배우 이순재, 남은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놀아놔야지.
하지만 그 시작은 역시나 하이킥답게 순조로울 리 없었죠. 삶은 거에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청률이잖아요. 다들 첫 방송 다 같이 보고 다음날 시청률을 봤는데 다들 예상한 만큼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서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 한 9%, 10% 두 자리 숫자였다면 첫 방송 때가 6%인가 하면 뭐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 그래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애써 다독이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번 주 방송분을 방송 당일까지 찍으면서도 아이디어 회의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오늘 기록 분량 얼마나 했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액션! 밤샘 촬영이 막바지. 지금의 제작 환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저 당시만 해도 배우 스텝 할 것 없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촬영하는데 나머지 하루 동안 5일 대본이 다 나와요. 그 하루 동안 그 5일 대본에 내가 못 나오고 외워야 돼요. 그때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 동안 5권의 대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8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죠. 정말 날밤을 계속 새는 거예요. 진짜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속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액션! 일주일에 5편이나 방송되는 시트콤의 제작 여건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지 좀 줘요, 휘지 언니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왜? 길어지지만. 네. 제끼지 말고. 깜짝이야. 분장 다시 하더라도 편하게, 편하게. 그렇게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절. 저 전쟁 같은 작업의 결과물에 우리는 15년째 웃고 있는 겁니다. 한국 TV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촬영 현장이 굉장히 좀 가혹하죠. 뭐 드라마들도 뭐 쪽대본 나오고 정말 밤샘 촬영하고 며칠 밤을 샜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시트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60몇 편 같으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시트콤 한 8년어치 할 거를 정말 1년 반에 턴거.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살인적인 일정인 것이고. 하지만 제작진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저기 토끼 씨.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같이 영화 볼래요? 네. 네, 좋아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요구에 맞춤으로 반응해 민용과 민정, 윤호의 삼각 러브라인이 완성됐고 50등 이상 오르면 이를 기점으로 하이킥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말해 봐. 삼촌이랑 사귀지 마세요. 뭐? 제 소원은 그거예요. 왜 그게 네 소원인데? 제가 싫으니까요. 뭐? 이제 피드백, 굉장히 적극적인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이전과는 달랐던 굉장히 적극적인 피드백들을 반영하면서 그 쪽대본 문화와 이게 결합이 되면서 시청자들의 니즈를 굉장히 반영한 그게 이제 전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그러면서 이제 러브라인에 더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본인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르게 변하는 생물처럼 변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초반에 지시되었던 시청률은 야동 순재가 나간 20회 무렵부터 시동을 걸더니 본격 삼각 러브라인이 형성된 47회 이후 수직 상승해서 불과 2주 만에 20%를 돌파해버립니다. 어느 순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반응들은 현장에 오시는 팬들과 그리고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뭐 기사들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는 반응을 좀 실감할 수 있었는데 뭐 20, 30회, 40회 되다 보니까 이제 또래 친구들도 이제 막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들이 많이 알아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몰려들면서부터 촬영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풍파고는 팬분들이 막 담까지 넘어서 들어오시고 아예 거기는 차를 안 타고는 못 나갈 정도로 이제 수많은 이제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뭐 야외 촬영해도 항상 그랬고 하, 그럴 때가 있었죠.